자, 오늘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작동하고 있는 STM32 큐브 프로그래머 관련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STM32L0X2 어드밴스드 ARM 관련한 매뉴얼인데, 레퍼런스 매뉴얼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화면에, 한번 화면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화면에 보면 요 로라 보드, 요 로라 보드에서 지금 선연결을 이제 부트제로를 이제 5V로 연결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흰 선이 좀 보이시죠? 흰 선. 자, 그러고 나서 이쪽을, 자, 그래서 요 보드에 관련돼서 지금 STM32 큐브 프로그래머의 작동 내용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T링크로 커넥트를 할 경우 이렇게 0x0800 번지에 이렇게 메모리 대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영역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될 대목은 메모리 오거나이제이션 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요 매뉴얼에 오거나이제이션 쪽을 보면은 지금 요와 같이 0x000서부터 0x20000005까지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또 이렇게 세부로 여기서 요까지가 지금 프레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or SRAM depending on boot configuration. 그래서 이게 boot configuration에 따라서 이 0번지가 요 0x08 번지 내용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요 시스템 메모리, 요 시스템 메모리 지금 초기 번지수가 지금 여기서는 보이고 있지 않는데, 요 시스템 메모리 쪽이 0번지로 이렇게 매핑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RAM 쪽이니까 이제 0x2000이 되겠죠. 2000 메모리 영역이 또 0번지로 이렇게 매핑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페리페랄 쪽 얘기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은 요 메모리 요 앞부분 얘기. 자, 메모리 앞부분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붓 제로 핀이 지금 1번으로 세팅되어 있고, 붓원 핀은 지금 이게 0인지 1인지 아직 지금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0인 경우는 시스템 메모리가 붓 에어리어로 이제 셀렉팅이 되는 거고, 이게 1인 경우는 SRAM, 인베디드 SRAM이 붓 에어리어로 이게 매핑되는 경우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붓 제로 핀이 그라운드 돼 있으면은 프레시 메모리, 프레시 프로그램 메모리가 붓 에어리어로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붓, 요 아까 치즈에서 보셨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1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메모리 또는 이제 인비디드 SRAM이 이제 붓 에어리어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지금 요 관련한 요 메모리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SRAM 영역은 0x2000이니까 여기서 0x0800은 지금 프레시 메모리 영역이에요. 0800, 아까 다시 한번 메모리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게 좀 메모리 매핑이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지금 0x0800이 프레시 시스템 메모리. 그래서 현재 여기 저 STM32 큐브 프로그래머에서는 요 프레시 메모리 영역 쪽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0x2000 쪽이면은 얘가
SLM 쪽이죠. SLM의 접근이 한번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SRAM 쪽에 접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팅에 따라서는 SRAM 영역이, 이 SRAM 영역이 0번지로 매핑돼서 여기 SRAM boot configuration일 경우에는 SRAM, 요 0x2000에 서부터 프로그램이 분로딩이 돌 수도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 근데 요 시스템 메모리 영역은 더 뒤에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기가 boot from fresh memory. 그러면 fresh memory가 0번지로 arise 되어 있다. 이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still accessible from its 원래 오리진 요 주소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매핑이 프레시 메모리는 0번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0x0800-00번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프레시 메모리로 부팅이 된 경우에 한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이 이제 또 시스템 메모리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시스템 메모리의 접근 쪽은 실질적으로 0x1FF0000이 0번지로 보여갖고 얘가 매핑이 되는데 이쪽을 한번 접근이 되나 모르겠네요. 1 0x1FF0000 여기는 현재 0x 1 FF0000000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죠? 이제 접근이 되네요. 0x1FF0000 여기가 2001 4F 여기를 한번 저 백업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자, 여기가 지금은 여기 얘기고 여기는 만약에 그 시스템 메모리에서 부팅되는 경우 그럼 요 주소가 실질적으로 0번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0번지로 보여서 여기에 있는 머신 코드가, 요게 머신 코드가 작동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세팅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oot from the embedded SRAM. 아까 SRAM이 0x2000 번지죠. 그래서 0x2000 번지에서 boot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로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작동되는 거. 요세 가지가 작동이 가능한데, 그건 boot 모드가 요런 경우에요. 부채 높이는 0인 경우,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Fresh Memory, 이거 붓 1핀에 상관없이. 그래서 자, 이 경우는 Fresh Memory에서부터 부팅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하이인 경우는 부채 높이는 하이인 경우, 1인 경우는 시스템 메모리로 부팅되거나 이것에 따라서 또는 아까 Embedded Memory, Embedded SRAM 쪽에서 이게 1인 경우, 그럼 0x2000에서 0번지로 보여서 부팅되는 경우, 이 경우. 0x1FFF0000이 0번지로 보여서 여기서부터 작동되는 경우, 요 경우죠. 요게 0번지로 요게 작동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치즈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여기가 요렇게 연결됐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요 경우가 아마도 이게 0인 것 같아요. 0. 반면에 한번 요거를 한번 연결을 끊고 한번 커넥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연결을 끊고, 지금 연결이 아까 안 됐나요? 이게 너무 느슨하게. 다시 한번, 리셋 누르고, 리셋 확실하게 하려면 파워를 껐다 켜겠습니다. 파워를 껐다 켜고,
이거는 이제 빠진 상태죠. 그럼 여기가 부제로핀이 0 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S-링크를 한번 선택을 하고 커넥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넥팅을 시도를 하면은 이 경우는 이게 이제 0번지로 돼서 지금 현재 프레시 프로그램 쪽, 그러니까 프레시 메모리 쪽에서 에어링이 되었고 부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0x80번지의 쪽에 0x080 여기에 있는 그 붓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알려면 한번 CPU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나요, 지금? 자, 여기서 홀트 시키면 홀트 됐잖아요. 자, 넥스트 스텝 하면 넥스트 스텝. 그래서 지금 0x8000 여기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0x0800 부분에 0800 부분은 이제 프레시 메모리죠. 아까도 제가 선생님이 여기 0800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0x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붓제로가 0인 상태예요. 이렇게 이걸 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서 가동 중인 내용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놈을 5V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 자, 5V로 연결하고 다시 리셋을 이걸 파워로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조금 양상이 달리 여기가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멈춰진 상태. 아까하고 좀 다른 양상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를 하이로 연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붓제로핀이 1인 상태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인데 아마 시스템 메모리 이게 0이어서 시스템 메모리에서 부팅이 될 예정일 거로 추측이 됩니다. 자, ST링크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0x800에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같은 내용 CPU 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PC가 0x1FF00404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메모리 쪽이 실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텝 이해되셨나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5V로 연결 하니까 양상이 좀 틀려졌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저 로라 시스템이 시스템 메모리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이 지금 0x1FF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조금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SRAM 쪽에 여기가 프레시 메모리 영역 쪽이죠. 프레시 메모리 영역 쪽에는 지금 이러한 영역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SRAM 쪽 영역이 2000이라고 했잖아요. 2000 여기도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쪽은 RAM 쪽이죠. RAM. 그래서 RAM.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1이잖아요. 이게 1핀이 만약 1이었으면 여기서부터 부팅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 프로그램이 지금 코딩이 지금 만약에 여기다 프로그램 코드를 넣어놓고 부팅하면 부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RAM에서 부팅하려고 한 동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 놔두고 다시 예, 요 램의 파워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부팅이 되겠죠. 요게 세팅 1로 해놓고 자 그런 경우 여기도 코드가 들어있어서 부팅이 가능하다. 분로도 프로그램이 러닝은 가능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 영역, 이 영역이니까 어느 영역이냐면은 지금 아까 이 영역 시스템 메모리 영역에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네모 잘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요거를 요 보드에서 요거를 끊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요거를 끊고 끊었죠. 지금 끊고 끊었다는 얘기는 요걸 요게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프레시 메모리에서 보드가 되니까 파워를 껐다 키면은 파워를 껐 요거를 뺐습니다. 파워를 껐다 키고 여기서 다시 SD링크를 이렇게 커넥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가 8000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프로그램이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0x80 여기에 있는 코딩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0x0800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그래서 프레쉬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2000은 뭐 여전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램 SRAM 축이 되고요. 이때 이제 뭐 데이터가 좀 뭐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1F 여기는 예, 실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은 여기 STM32 큐브 프로그래밍 그리고 타겟 보드는 요 로라 타겟 보드 로라 타겟 보드는 지금 SMT32L072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요 칩에서의 메모리 맵 관련해서 부팅될 수 있는 세 가지 부팅 방법 boot from fresh program memory boot from system memory boot from SRAM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보여준 거죠. 요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요 붓핀의 하드웨어 핀을 어디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뭐 대단한 강의는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이, 그러니까 콜텍스 이러한 보드들이 부팅될 때 적어도 지금 세 가지, 이거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세 가지 경우에 부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팅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코딩 교육을 한 4, 5개월 끝난 뒤쯤에는 여기 자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초기 시스템이 부팅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실습 시간도 선생님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인베디드 업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그런 인베디드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짧은 코스 동안이지만 배워나가면은 인베디드 업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 내용을 한 주 코스 정도로 한 5개월 뒤쯤에 실습 강좌, 이론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